전문가들은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화신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블룸버그에서 현대차의 호평 기사를 내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현대차가 조용히 미국 시장에서 성장 중에 있고 전기차로 굉장히 유명한 테슬라에게 미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선전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샤시나 뭐 버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비중이 현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와 기아의 그 판매 호조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란에 대한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기 주문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매출은 찍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배터리 케이스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대라든지 기아에서도 미국이나 인도 시장의 SUV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의 EV용 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기대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진출 기업과 OEM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을 때 9,700원 라인에서 계속 몇 차례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을 장대 양봉과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줘야지 그 다음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화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장까지도 한 8%대 상승력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들도 6거래 연속으로 매수세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블루버금발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들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화신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죠. 황윤석 대표님. 네. 저는 그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오늘 관심 있게 봤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종가 앞두고 한 11%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코프로 BM하고 341억 규모의 황산 코발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 공장 순수 국내 기술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습식 제련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며 또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로 경쟁 상대가 없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2040년 시장 규모가 지금 87조로 전망이 되는 폐배터리 관련 사업 쪽에 진출을 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모두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거고요. 유상 신주의 발행 가액이 13,250원. 그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 가격이 15,85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유무상증자 가격대를 다 돌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신고가, 일봉 차트상으로 신고가 돌파를 얼마 놔두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절반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